Maybe I could be your solace. Maybe I could be something more. Well, baby, it's always summertime. When I'm with you, that's not a lie. 안녕하세요, 여러분. 뽐니입니다. 잠이 너무 안 깬다. 제가 얼마 전에 셀프로 웨딩 촬영을 했거든요. 요즘에는 셀프 스튜디오 이런 거 진짜 많잖아요. 컬러든 흑백이든 강아지들이랑도 웨딩 사진을 남겨놓고 싶어서 셀프로 흑백 버전으로 웨딩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겟레디미도 사실 한번 찍었었고 영상이 소생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카메라를 켜게 됐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그때 했던 그 메이크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붙여줬던 요 패드팩 떼준 다음에 전체적으로 한번 쓸어주고요. 두드려서 흡수를 시켜줄게요. 오늘은 뭔가 겟레디미보다는 그냥 그때 했던 메이크업 위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결혼 준비하고 나서부터는 제가 셀프로 하는 셀프 웨딩 메이크업도 많이 보고 싶다고 해주셔가지고 요즘에는 셀프 웨딩 촬영, 셀프 스냅 이런 것도 많이들 진행을 하시잖아요. 워낙에 스몰로 많이들 진행을 하는 추세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진이라는 거는 오래오래 남잖아요. 두고두고 보게 되는 거고 또 웨딩 사진 메이크업은 막 모바일 청첩장에도 쓰이고 하다 보니까 너무 화려하고 그런 것보다는 컬러감이 너무 도드라지면 나중에 돌이켜봤을 때 내가 이때 왜 이랬지? 싶을 수도 있기 때문에 컬러감이 너무 도드라지기보다는 깔끔하고 또렷한 느낌이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평소보다는 조금 더 또렷함을 살려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조명이 팡팡 터지기 때문에 내 이목구비와 그 메이크업이 많이 날아가 보일 수 있고 평소에 하던 화장보다는 조금 더 플러스 1 해주는 게 좋아요. 자, 일단은 이렇게 해주고 크림 발라줄 건데 크림은 요거 발라줄게요. 스킨앤랩 베리어덤 인텐시브 크림. 이거 오래된 뽐동스들이라면 이미 다들 아실만한 크림인데요. 와, 저는 진짜 피부에 환절기 센서라도 있나 봐요. 여름 내내는 그렇게 건조해서 미쳐버리겠더니 입추 지나자마자 이 양볼이 미치도록 건조해지기 시작합니다. 무슨 일이야 진짜? 이렇게 환절기가 되고 피부가 건조해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약간 자연스럽게 손이 가는 마음의 고향 같은 그런 아이템이에요. 네, 여러분 그거 아시죠? 환절기가 됐다고 냅다 완전 꾸덕하고 리치한 크림을 발라버리게 되면 이 피부도 적응을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해요. 근데 이 크림은 제형 자체가 이렇게 보면은 너무 꾸덕하지 않으면서 보습감은 또 꽉 채워줄 만한 그런 제형이거든요. 여기 여러분 자세히 보면 캡슐이 콕콕콕콕 박혀있어요. 이 알갱이들이 다 캡슐이거든요. 근데 이 캡슐들이 다 피부 장벽 강화에 좋은 거라고 해요. 여기에다가 피부에 좋다고 하는 거는 뭐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히알루론산이랑 세라마이드랑 그런 거 있죠. 잘 모르는 분도 아, 그거 피부에 좋지? 라고 다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거 아시죠 여러분? 그 히알루론산이 수분에 좋고 세라마이드가 보습에 좋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바르면 뭐 피부 장벽이랑 수분 보습 요런 거 다 한 큐에 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요게 뭐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다 임상까지 테스트가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막 말로 샬라샬라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요새 눈가가 너무 건조해가지고 눈가에만 한 번 더 발라줄게요. 손등에서 조금 녹여가지고 온기에 녹여서 여러분 이게 피부가 건조해지기 시작하면 그 건조함에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건조하면 건조해져서 피부 유수분 밸런스가 무너지면서 피부가 그 유분을 더 많이 뿜어내고 그러면서 트러블이 나고 그리고 피부가 건조해지니까 당연히 각질도 막 일어나고 약간 피부 장벽이 그렇게 막 무너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요즘 같은 때 막 입추 지나고 진짜 딱 가을 오기 시작할 때 요럴 때 관리를 잘해줘야지 한겨울 칼바람, 히터바람에도 대비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 생각해보면 우리 피부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름에는 에어컨 바람, 선풍기 바람, 그리고 강렬한 자외선에다가 겨울에는 히터바람, 칼바람. 좀 힘들 것 같긴 해요, 그쵸? 이게 딱 지금부터 한겨울까지 챙겨 바르기 좋을 만한 보습크림 제형이거든요. 뭔가
보습 크림 하면은 엄청 꾸덕하고 무거울 것 같고 그런 제형이 생각나는 단어잖아요. 보습 크림. 그래서 뭔가 메이크업 전에 바르면 메이크업 다 밀릴 것 같고 방해될 것 같고 그런데 이거는 진짜 그렇지 않아서 흡수도 되게 잘 되고 그래가지고 오히려 메이크업을 되게 잘 먹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는 예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리긴 했는데 요 스킨앤랩 베리어덤 라인 자체가 진짜 순둥 그 자체인 느낌이에요. 요거 말고도 밀키 세럼 진짜 좋아하는데 진짜 그냥 순둥 그 자체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피부 민감한 분들이 딱 보습감 채워주는 용도로 사용하기 좋은 딱 그런 라인이에요. 그래서 나는 환절기마다 어떤 걸 써야 되지 갈피를 못 잡겠다. 메이크업이 너무 들뜬다. 뭘 써도 건조함이 해소가 되지 않는다 하는 분들은 이거 스킨앤랩 베리어덤 인텐시브 크림 한번 사용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올리브영 입점해 있잖아요. 올리브영 세일 때 할인가로 한번 만나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오랜만에 이거 꾸셀 라베이스 발라주도록 할게요. 뭔가 촬영할 때는 베이스 메이크업에 신경을 많이 쓰게 돼서 그런지 꼭 사용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뭔가 엄청나게 특별한 효과가 있는 제품은 아니고 수분감을 조금 채워주면서 결정돈을 좀 마무리를 해주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은 그런 셀프 사진도 컬러냐 흑백이냐 이렇게 많이 나뉠 것 같은데 저는 흑백으로 촬영을 했고요. 흑백 사진에서 유의해야 할 게 명도 그리고 약간 대비감 그런 거에 유의해야 하는 것 같아요. 너무 막 짙은 컬러의 립 제품을 발라버리게 되면 흑백 사진에서는 그게 까맣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약간 누디한 컬러 그런 게 훨씬 예쁘게 나온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흑백 사진 촬영할 때는 본래 그대로의 아름다움 그거를 조금 더 플러스 1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파넬 글래시얼 바이옴 워터 노세범 쿠션. 커버용 쿠션은 아니고요. 노세범 쿠션이에요. 이렇게 하얀 안에 원래 전용 퍼프가 있는데 저는 이거 따로 퍼프를 사용해서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른 다음에 양 조절을 좀 해줘야 돼요. 너무 많이 발라버리면 조금 속건조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초를 좀 탄탄히 해준 다음에 이걸로 너무 겉도는 유분기를 조금 잡아주고 베이스 메이크업을 해주면 좋더라고요. 아니면 이게 없다 그러면 갑티슈 있죠. 티슈로 한번 살짝 걷어내주고 베이스 메이크업을 해주면 좋습니다. 아직까지는 낮에는 기온이 많이 오락가락하면서 유분기가 조금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장시간 촬영을 해야 하는 날에는 아주 살짝 걷어내주거나 이렇게 저처럼 노세범 제품을 아주 살짝 깔아주시면 좋습니다. 육안으로 봤을 때는 사실 그렇게 별로 티가 안 나죠? 이거는 지속력을 위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선크림을 발라줄 건데 선크림은 스킨천사 마다가스카르 센텔라 에어핏 선크림 플러스. 촬영할 때는 선크림 정말 잘 챙겨 발라줘야 돼요. 왜냐? 조명이 정말 강하잖아요. 목에도. 자, 이렇게 선크림까지 발라줬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베이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빠진 베이스 조합이 있는데요. 바로 요거예요. 라네즈 네오 파운데이션 매트 그리고 BR 워터풀 블레미쉬 밤 브라이트. 제가 더마토리 비비 단종돼서 슬프다고 막 그랬잖아요. 대체템 찾았습니다. 그 영상에서 아마 소개해드렸던 적이 있을 텐데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요 라네즈 네오 파데가 단독으로 쓰기에는 저한테 조금 건조했는데 비비랑 섞었으니까 딱이더라고요. 이렇게 섞어가지고 스파츌라가 어디 갔는지 모르니까 냅다 손으로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해주고 퍼프로 두드려서 발라줄게요. 평소 데일리라면 물 먹인 스펀지로 해줄 텐데 촬영 때는 너무 반짝이는 피부 표현보다는 어느 정도 좀 실키한 피부 표현이 조금 더 예쁘더라고요. 너무 광이 나면 얼굴이 좀 퍼져 보이는 느낌이 들어서 보통은 비비크림의 아쉬운 컬러감을 파운데이션이 잡아주는데 라네즈
지금 사용하는 파운데이션 컬러가 21N 컬러거든요. 근데 21N 컬러가 저한테 좀 자연스러워요. 제가 평소에 쓰던 것보다는. 근데 BR 워터풀 브라이트 컬러가 그거를 되게 잘 중화를 시켜주더라고요. 질감도 그렇고 컬러도 그렇고 진짜 마음에 듭니다. 컬러도 라이트, 브라이트 이렇게 두 가지 있거든요. 손등에 남은 걸로 이렇게 브러쉬에 묻혀서 눈가 음영 커버 해줄게요. 이게 피카소 270번 브러쉬인데 눈가 음영 커버 해주기 아주 딱 좋더라고요. 깎을거리지도 않고 약간 동그랗게 쉐입이 커팅이 돼 있어가지고 넓이가 딱 여기에 딱 딱이에요. 네이처 리퍼블릭 프로방스 펜슬 컨실러 3호 내추럴 베이지. 다시 한번 커버를 좀 꼼꼼하게 해줄게요. 지금 제가 완전 꽂힌 제품입니다. 여기 트러블 흔적 자국이 남았는데 커버가 얼마나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거 제스젯 멀티 컨실러 1호 이거를 입구에다가 덜어내서 저는 나중에 이 나비존이 다 뚫고 올라오거든요. 붉은기가 조금 양이 많더라도 뚫고 올라오지 못하게 좀 철통 수비를 해주는 편이에요. 특히 제가 오늘 좀 잠을 3시간밖에 못 잤기 때문에 이런 날엔 붉은기가 베이스를 뚫고 올라오기 때문에 너무 많이 바르는 거 아니야? 하실 수 있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정도는 해줘야 붉은기를 철통 수비할 수 있어요. 퍼프로 두드려서 밀착을 시켜줄게요. 생각 없이 그냥 최대한 두드려주는 거예요. 이 제스젯 컨실러 진짜 좋아요. 커버력도 좋고 질감도 좋고 컬러가 조금 더 다양하게 나오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거 어반디케이 아이 프라이머 발라줄게요. 아이 프라이머는 늘 말하지만 소량만 발라줘야 하고 정말 스피드가 생명입니다. 뭉치지 않게 어느 한 곳에 뭉쳐있으면 안 돼요. 얘네가 잘 흩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펴발라줍니다.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거 밀크터치 올데이 퍼펙트 블러링 픽싱 팩트 이렇게 살짝 핑크빛을 띠는 파우더거든요. 이걸로 눈썹 유분기를 잡아줄게요. 눈두덩이랑 눈썹은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에크멀 라이브 브로우 마이크로 펜슬 소프트 카멜 이걸로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끝이야. 저 아이브로우 펜슬 다 쓴 거 처음이에요. 이제 이거 쓰면 하나는 끝입니다. 왠지 뿌듯하네. 이렇게 해주고 뷰러 해줄게요. 다음으로 이제 섀도우를 해줄 건데 이거 사용해주도록 할게요. 홀리카홀리카 마이페이브 아이섀도우 팔레트 메리. 컬러감이 너무 다 막 돋보이거나 튀거나 하지 않고 적절하게 그냥 무난하게 활용하기 좋은 컬러들이에요. 자, 요 컬러로 두덩이 베이스로 깔아줍니다. 다음에 요 컬러로 눈을 떴을 때 보일 정도로 뒤쪽에 음영감을 줄게요. 이 눈썹과 눈 사이가 넓은 분들은 여기 이렇게 음영감을 줘도 되겠지만 저는 여기가 좁기 때문에 이렇게 음영감을 주는 것보다는 이 뒤쪽으로 음영감을 줘서 눈 길이가 길어 보이게끔 이때 눈을 떠서 모양을 봐가면서 눈 모양을 잡아가면서 음영감을 주도록 할게요. 쌍꺼풀 길이를 연장을 해준다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펜슬 라이너로 아이라인 그려줄게요. 네이처 리퍼블릭 보테니컬 극세사 슬림핏 아이라이너 브라운. 아까 말씀드렸듯이 흑백 사진에서는 오히려 너무 짙은 컬러는 그 또렷함이 오히려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최대한 블랙보다는 브라운으로 해주는 김에 여기 앞에도 터줄게요. 이거 홀리카홀리카 투샷 아메리카노 이거를 브러쉬에 묻혀서 살살살살 풀어줍니다. 눈이 갑자기 확 길어졌죠? 그리고 그 다음에 속눈썹 붙여줄 건데 아무래도 셀프 메이크업이잖아요. 길이가 너무 긴 거 말고 9mm짜리 붙여줄게요. 너무 비어있는 부분 위주로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속눈썹을 붙여줬고요. 이거 에뛰드 마스카라 픽서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스카라 바르기 전에 일단 이거 노베브 언더 아이 컨실러 쿨톤 이걸로 살짝 애교살 밑작업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촬영할 때는 펄땡이는 조금 생략해 주시는 게 좋고요. 펄보다는 조금 입체감을 살려줄 수 있는 좀 팽창감을 줄 수 있는 컬러감 위주의 애교살 제품을 써주시는 게 좋거든요. 이거 투쿨포스크 쉬어 누드 발라줄게요. 컬러감도 그렇고 질감도 그렇고 너무 마음에 들어요. 쉬어 누드. 투쿨 요 제품 유명하잖아요. 저는 그 중에서도 쉬어 누드가 제일 좋아요. 발라준 다음에 이렇게만 해줘도 예쁘지만 여기 위에다가 초초스랩 스위치온 아이섀도우 에이프릴 선셋 살짝 발라서 아주 살짝의 붉은 느낌을 더해줄게요. 아주 묘하게 아주 한 듯 만 듯한 붉은 느낌을 아주 조금 한 스푼 아니 반 스푼 더해줍니다. 요렇게 뭐 사진에서 흑백 사진이니까 티는 안 나겠지만 요거는 자기 만족. 그리고 다시 요 홀리카 메리 팔레트로 돌아와서 요 컬러랑 요 컬러 섞어서 삼각존을 채워줄 건데 너무 막 짙게 채우지 않고 그냥 눈이 조금 터 보일 수 있게 트여 보일 수 있게끔만 해줄게요. 흑백 사진에서 자칫 잘못하면 다크서클처럼 보일 수가 있거든요. 터치해주는 영역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컬러도 너무 딥한 컬러 말고 살짝 붉은 기는 있는데 너무 딥하지 않은 살짝의 맑은 컬러 있죠. 그런 컬러가 좋아요. 팔레트에 이 컬러로 눈 앞머리에 콕 아주 살짝 그냥 하이라이트 줍니다. 이렇게 눈이 조금 더 트여 보였으면 하는 분들이 해주면 좋을 만한 꼼수. 그리고 이제 마스카라 발라볼 건데 마스카라는 핫킷. 자 이제 얼굴 전반적으로 좀 유분기 잡아주면서 세팅을 해주고요. 요런데 유분기가 돌면은 사진에서 매우 예쁘지 않고 조금 지저분해 보일 수 있거든요. 예쁜 광이 아니라 개기름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 블러셔는 흑백 사진이다 보니까 컬러감이 중요하지 않다고는 말했지만 어느 정도 여기 이렇게 존재감을 줘야 중안부 커버가 가능하잖아요. 저는 또 중안부에 집착을 하는 유형이다 보니까 이거 사용해 주도록 할게요. 2AN 듀얼 체크 무드인 체크 이렇게 두 가지 컬러를 믹스해서 사용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밝은 거는 오히려 약간 하이라이팅 되어 보이고 또 너무 딥한 컬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두워 보이거든요. 여기가 완전 빵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적당한 중채도, 중명도 컬러를 잘 사용해 주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얼굴에 여백을 채워주는 용도입니다. 다음으로 요거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이목구비를 조각내주는 컬러의 섀도우예요. 힌스 뉴 뎁스 아이섀도우 빌드 온. 제가 쟁여놨거든요. 원래 쓰던 게 어디 갔는지 몰라서 새 거를 꺼냈어요. 맴짓. 발색이 아주 잘 되기 때문에 양 조절을 잘해줘야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애교살 그림자 효과를 줄게요. 오, 많이 덜어낸 다음에 노즈 쉐딩도. 양 조절 잘하면 노즈 쉐딩용으로도 좋거든요. 정말 정말 양 조절을 잘해줘야 돼요. 발색이 아주 잘 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입술 위에 부분에도 해주는 김에 해줄게요. 이거 오트 베이지로 아랫입술 음영을 주는데 이때 너무 과하게 하면 입술에 음영을 준 게 다 약간 웅이야 무지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흑백 사진이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평소보다는 힘을 빼줘야 합니다.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립 컬러를 너무 막 딥한 컬러 보다는 되도록이면 누디한 컬러, 진짜 MLBB 컬러 있죠? 그런 컬러가 좋아요. 저는 아직 출시가 안 된 출시정인 컬러. 실제로 그때도 이 컬러를 사용을 했었거든요. 누디 베이지? 흰기가 많이 도는 누드 베이지 컬러예요. 이 위에다가 하트 퍼센트 신상 틴트 컬러 무드 베이지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광택감을 주기 위해서보다는 이 컬러의 살짝의 레이어링? 그 목적을 위해서 사용을 했었고요. 예쁘죠? 그리고 입술에 하이라이팅 해줄게요. 그러고 보니까 얼굴 쉐딩을 안 했더라고요. 이거 웨이크메이크 소프트 쿨 사용해 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면은 제가 스스로 했었던 셀프 웨딩 메이크업은 끝이고요.
어떤가요? 그때는 붙임머리가 되어 있는 상태여서 그냥 생머리로 머리를 풀고 촬영을 했었는데 지금은 머리를 뗐거든요. 그래서 그냥 깔끔하게 묶어줬습니다. 제가 머리가 금발이다 보니까 옷은 그냥 검정색 원피스를 입고 촬영을 했었어요. 검정 베일은 네이버에 검정색 베일 이렇게 치면은 저렴한 거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그냥 숏한 기장으로 구매를 해서 촬영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그 메이크업은 이렇게 완성이고요. 굳이 웨딩이 아니더라도 촬영용 메이크업으로도 괜찮을 것 같고 데일리로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 이 메이크업이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 우리는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